본격적인 새학기인 거죠. 이제부터 진짜 공부에 몰두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요즘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진짜 교도소에 TV가 있어요? TV 뭐 교도소에서 과자를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나요? 과자 잘 먹지 않아요? 아니 학생들 사실은? 제가 무슨 교도소 그러니까 저 방송 뜨신 거 어떻게 알아요? 자, 질문의 근원지는 여기였어요. 드라마 피고인 언제 장면 월정 교도소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버라이어티예요. 자, 수감소 안에서 무시무시한 칼군무가 등장하지 않나. 매일 밤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나. 이젠 전화 걸 데도 없지 않나. 통화까지 합니다. 그래요. 아니 솔직히 이게 말이 돼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해 줄 분을 찾아온 곳은 바로 실제 교도소. 선생님 안녕하세요. 무려 25년간 자리를 지킨 분을 만났어요. 자, 이제부터 집중하셔야 해요. 먼저 지성 씨의 고질병부터 짚고 가볼게요. 교도소가 떠나가라고. 괜찮습니까? 엄격하게 처벌 받습니다. 고성방가를 맡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피해를 준 거예요. 그렇죠. 관심 대상이 된 지성 씨. 결국 징벌방 행위입니다. 징벌방. 그런데요, 이건 또 뭡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줄?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 벽을 두고 대화를 합니다. 방은 부실해요. 가능한가요?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징벌방에서 징벌방 사람끼리. 네. 벽 두께가 그렇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가능하기 위해서도 정말 어떤 초능력적인. 그럴 수 있어요. 초능력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전화 한 통만 씁시다.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전화 좀 씁시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기를 찾아요. 그리고 교도소장은 전화기를 가지고 또 아주 사람 벼락을 올립니다. 저기 바람 아니 건가? 이게 말이 됩니까? 교도관 일지라도 휴대폰 소지 자체가 불어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 교도소장 부르셨죠? 휴대폰 들고 들어가면 징계받는데요. 가장 사이다 장면이지만 가장 말도 안 되는 건 이거였죠. 일단 탈옥에 필요한 열쇠들을 아주 쉽게 획득합니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빠져나가는 것까지 성공하는데요. 문제는 감시탑. 그런데 지성 씨, 이거 운도 좋아요. 이럴 때 딱 교도관이 딴짓을 해요. 아, 저렇게 대놓고. 자,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탈옥에 성공합니다. 실제 교도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몇 가지 진실이 숨어 있어요. 지금도 열쇠로 이렇게 하나요? 제가 근무한 이곳은 100% 열쇠가 아닙니다. 그럼요? 컴퓨터로 다 제어되는 전자 시스템으로 개방되고 닫히고 있죠. 지금은 컴퓨터에서 마우스로 문을 엽니다. 감시탑에 이제 교도관이 두 명이 있는데 실제는 몇 명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로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던 이 감시탑이 2014년도부터는 전자경비 시스템으로 강화가 됐어요. 그런데요, 교도소와 관련 있는 법정신에서도 실제로 상상도 못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수했어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아니, 이 장면은 사실 법대의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데요. 판결대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법봉이 없습니다. 돌잡이 때도 하는 1966년부터 법원에서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이제 퇴색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법봉과 법모를 함께 이제 사용하지 않게 돼서 실제로는 사용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신에 단골로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떨까요?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이 문서는 영국 대사관 증거 제출도 하고 이 책들이 참관인들 앞에 서서 변론도 하고 책상에 책을 쏟기까지 하고요. 이 엉터리 감정처럼 재판장을 무대로 열변을 토하는데요. 대부분은 서면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법정에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뭐 이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고 이제 서로 공방을 펼치고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도소 법정신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드라마 장면 바로 의드. 이거 좀 보세요. 응급실에서 환자 배를 막 가르고 있어요. 거기 심지어 손을 집어넣어요. 동맥 찾느라고. 설마 동맥을 찾는 거야? 동맥 찾죠.
설마가 사람 잡을 줄 알았는데요. 동맥을 잡았어요. 동맥이 잡혀요?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혈액이 차올라서 저희 수술 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도 직접 손으로 임시방편으로 지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떼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오 대박!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진짜요? 진짜 배에 손을 넣고 동맥을 잡는 저런 의사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천히 들어가.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 아주 천천히. 까딱하다가 배일지도 모른다 언니야. 오늘 새벽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30대 여성이 흉기로 난동을 이런 일이 위험하다고 정말 있긴 있었습니다. 단 수술실이 아니라 응급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잘생긴 구라형님과 제가 나오는 본격 연애 한밤의 채널 고정 윙크. 갑자기 또 저를 또 끼워넣어가지고 채널 고정을 위해서 윙크를. 잘생긴 구라형님 저게 원래 대본에 없어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 네. 드라마 속에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그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신하면 입덧하는 거. 사실 임신해서 다 그렇게 입덧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럼요. 반은 안 해요. 네. 입덧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임신을 표현하는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입덧을 하는 거죠. 사실 직업을 표현하는 드라마들 상당수가 이런 클리셰들이 있는 거죠. 그 잡지사 기자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자들 나오는 드라마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아나운서 나오는 드라마 전혀 다릅니다. 사실과 대부분 진짜.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띠띠띠띠 신나죠? 띠띠 재밌어요. 아주 재밌기 때문에 아재게 이거. 그럴 리가 없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 소중하다! 너 혼자 가리라! 대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시지 마세요! 또 감수하고 또 실패하고 너 부시지 마세요. 비싼 놈이 되냐고요? 사랑합니다. 안녕. 수고 많았어요.